네 안녕하십니까 꿀티비 시청자 여러분 꼴닷컴의 이명수 기사입니다. 지금 유로2020이 개막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정말 많은 뭐 이슈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던 좀 초반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오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유로2020의 어떻게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들어올까? 최근에 이제 고향에서 끝난 이제 A 매치 3연전, 이제 월드컵 예선 3연전 같은 경우에도 10%만 받았고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 이제 팬들이 들어오셨는데 유로는 지금 아예 뒤에 숫자가 0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관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번 유로 2020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경기장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푸스카스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67,000명 풀 관중 100% 받기로 했고 웸블리 뭐 같은 경우는 에 22,500명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소 만명 이상의 관중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추세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를 넘었다라고 알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살고 있는 제 지인들이 대부분 다 1차 접종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이제 20대까지라고 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 단계입니다. UEFA가 이번에 유로 2 0 2 0을 개최를 할때 전제 조건을 건게 있어요. 무조건 유관중을 경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최권을 줄수 없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빌바오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빌바오 주 정부가 유관중 경기를 못 하게 해서 세비아로 급하게 바뀌었고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개최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못 열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더블린에서 열리는 경기는 웸블리에서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유관중 허용 이제 입장 가능한 인원수가 다른데 촬영의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던 포르투갈과 헝가리의 경기를 보면은 정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제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거, 뭐 거리두기나 그런 거 없이 100%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중 입장한 사람들 모두 예방,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관중들 뭐 예를 들면 포르투갈 원정팬이 되겠죠. 그런 팬들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필수로 지참을 해야 경기장에 입장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리고 티켓에 입장 허용 시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회,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코로나가 점염되는 경우보다 뭐 입장을 하기 전에 대기하는 줄, 뭐 아니면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좀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각 구역별로 입장 가능한 시간을 정해 둬서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키고 뭐 퇴장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이제 뭐 안전에 신경을 썼다. 방역에 신경을 썼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시선을 봤을 때는 어 저래도 되는 건가 싶겠지만 그래도 유럽은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헝가리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니까 뭐골 들어가고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저도 좀 많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국 이후로 가장 많이 경기장에 입장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 국가적으로 좀 축구 산업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뭐좀 파행적으로 열렸잖아요. 보면은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독일에 있는 팀이 영국으로 원정을 못 가서 리버풀은 라이프치히랑 그 부다페스트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했고 토트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가 좀 이런 거에 많이 좀 열의를 보이고 특히 이 경기장 2019년에 개장을 한좀 신식 경기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동선 분리라던가 좀 그런 게 원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에서는 이제 총4 경기가 열립니다 이제 헝가리와 포르투갈 경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3 경기가 남았는데 C조 1위 그리고 와이드카드 3위로 올라온 팀과 16강전 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헝가리대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대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두 경기를 헝가리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기를 보시면서 이제 뭐 방역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저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는 뭐 헝가리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웬블리 라던가 뭐 독일 뮌넨도 이제 오늘 프랑스와 독일 경기도 보니까 오랜만에 알리안치아레나에관중이 들어온 모습을 봤는데 어 되게 좀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로20 대회가 좀 안전하고 뭐다 같이 박력도 지키고 좀 이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